그러면 노동면 의원이 네. 오늘 아침에 밝혔고 저희들도 그 자료를 입수해서 이렇게 이 여론조사 내용을 분석해서 오늘 긴급 방송으로 보내드렸는데 무려 15만 명 정도께서 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노정면 의원이 발표하고 난 뒤에 제가 직접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이 뭐 어느 정당이나 늘 치열하고 민감한 정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정보 관리, 공정한 경선 관리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그 한 특정 정당의 책임 당원 수십만 명 명단이 그대로 외부 여론조사에 활용됐다. 이게 그 당시에 이 경선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게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2021년에 치러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전반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국민의힘에서 그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조사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일단은 순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무관하게 일단 그 명단 제가 오늘 공개한 그 명단이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명단이 맞다는 것은 확인이 된 셈이고 그것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일단 조사를 해서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고 봐요. 자, 저기 저희들이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 데이터가 무려 13,000페이지 정도 돼요. 아, 56만 8천 명의 명단. 당원 명부가 페이지 수로 보니까 13,00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출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상으로 좀 담아놨는데 우리 제작진 쪽에서 이제 한번 일단 한번 보여주시면 엑셀 파일 같습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를 이제 다시 한 건데요. 저게 전국에 1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여론조사 전에 저렇게 이제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저 자료를 주는 이유가 김종대 의원 네. 대선 경선 후보끼리 전화 홍보하라고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 발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거를 이제 여론조사에 썼다는 것도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또 여론조사를 했다면 아무런 계약도 없이 명태군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쪽으로.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공당 얘기를 포기한 처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각설하고 개인정보 보호부터 완전히 무너진 거고요. 그런데 저거는 공호번호 이제 예, 0505는 지금 이제 저 안심번호를 이제 주는 것이고 성은 나오고 지역은 나오고 연령대까지는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고까지 받았겠죠. 그런데 본인은 거. 받았다고 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자, 이것을 이제 조사했던 곳에서는, 자, 보고를 했고, 그 돈을 내놔라고 이제 얘기까지 하죠. 네. 이 여론조사의 방법이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결과만 준 게 아니라 이 공정하지 않는 과정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 말로는? 자, 명태균 씨는 지금 거꾸 부인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을 실제 조사 실행을 했던 이제 강희경 씨, 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지시한 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저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이제 이게 오늘 선관위 국감에서 명태균 씨 이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계속 공방이 이어졌었는데요. 네. 이진석 대표 같은 경우는 0503번 안심번호 썼으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어차피 그리고 그 본인들이 이제 선거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 돌려보는 건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지금 사실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선관위 국감에서 얘기된 거는 뭐였냐면은 실질적으로 저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아무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네. 그랬더니 미공표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신고가 되면 불법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선거를 위해서 저런 걸 했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3억 7천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끊고 갔는데 돈을 안 줬고 그 대신에 오히려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 준 거를 서로 이제 좀 보상을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은 현실적으로 저런 식으로 그 당원 선거의 명단하고 바꿨을 때
그냥 여론조사를 대통령이 시키지 않고 내가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대통령한테 돈 받을 목적으로 혹은 내지는 나를 좀 알릴 목적으로 내가 그냥 임으로 알아서 알아서 여론조사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여론조사 기관이. 그래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서 여기 김종대 의원이 있으면 김종대 의원님 당신 이번에 선거 나갈 텐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선거 내가 여론조사 그냥 했으니까 돈 주세요. 이러면 그거는 정치자금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 왜냐하면 김종대 의원이 나한테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알아서 그냥 막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했다고 치면서 나에게 돈 달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돈을 줘야 되냐. 말이 안 된다. 이게 바로 여당 쪽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26번을 선거 그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그냥 한두 번 정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알아서 한두 번 정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임의를 가져갔는데 이쪽에서 돈을 안 준 거다 그러면 그건 괜찮겠죠. 왜냐하면 시키지도 않았고 나는 필요 없다고 그러고 안 받은 거가 되니까. 하지만 26번이나 안 받는데 그냥 혼자 마음대로 이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실질적으로 2022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미공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요. 강혜경 씨가 언급한 26번 이전부터도 계속 했었던 것으로 좀 나온다는 거예요. 저 이전부터도 했고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지금 미공개 여론조사는 다시 데이터를 확인해보니까 23회인 걸로 보이고요. 금액은 3억 6천만이라고 인터뷰 때는 했지만 실제로 3억 7,520만원의 청구서를 만들었다는 이 내용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짜 여론조사를 해줬다고 했는데 명태균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어떻게 대답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지금 저희들이 비공개로 여론조사한 것이 23번 금액으로 3억 7천만 원 청구가 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처음에는 모른다고 완전히 했다가 그 뒤에는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카톡 봤어요. 나 내려받았어요. 그 저 안심번호에 연령별로 돼 있던가. 그래갖고 저 3,000개를 해달라던데. 그 다 정해져 있어요? 설문지도. 그렇게 해서 녹음해갖고 해요. 해갖고 돈 있어? 3,000개 얼마 받은데? 한 1,200 받아? 자, 저희들이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요. 자, 본인이 이 여론조사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한 거 있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모르겠어요. 청구서 전체적인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뽑아달라 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했다는 것은 자, 이 지금 여론조사를 총 81회에 걸쳐서 했다. 공개 여론조사가 63회, 비공개 여론조사가 17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3회. 네. 그리고 57회. 뭐 이제 58회 이 정도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명태균 씨도 조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이 내용을 입수해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하지만 하도 스피스가 단독 많이 한다고 해서 단독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공개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지금 명태균 씨가 발언하는 내용은 뭐냐면 조금 전에 여론조사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당원 명부 56만 8천 개를 가지고 25만 명 정도에게 돌려서 총 8천 샘플 이상을 확보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껍데기를 이렇게 또 희한하게도 두 개를 바꿉니다. 바꿔서 하나는 3천 개, 하나는 5천 개라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당사자가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여론조사와 관련되어서 명태균 씨가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넘겨봤습니다. 그게 이제 범법이다, 불법이다. 누군가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중앙당이든 아니면은 선거 캠프든 그걸 받아서 여론조사를 시킬 때 본인이 직접 했던 말이 육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 들었던 겁니다. 좀 들려주십시오. 예, 카톡 봤어요. 나 내려받았어요. 그 저 안심번호에 연령별로 돼 있던가. 그래갖고 저 3,000개를 해달라던데. 그 다 정해져 있어요? 설문지도. 그렇게 해서 녹음해갖고 해요. 해갖고 돈 있어? 3,000개 얼마 받은데? 한 1,200 받아? 자, 농협 변호사 이게 이제 3,000개
얼마 받으면 돼? 1200만 원 받으면 돼? 이것은 누군가 의뢰를 받고 실행을 결정했고 의뢰를 받고 실행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돈 1200만 원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청구의 대상이 있었다는 건데 여기에 지금 23번의 여론조사 중에 두 개가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로 조사를 했는데 유출도 문제지만 이 조사의 결과를 보고하고 돈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공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시하기 이틀 전에 선관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뢰인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그 위반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아무한테도 의뢰를 안 받았는데 그냥 내가 자체적으로 한 거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법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거 1200만 원 받으면 돼? 얼마 받으면 돼? 이렇게 자꾸 얘기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돈을 받을 거를 예상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의뢰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그냥 했다라고는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또 하나 두 번째 이렇게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만약에 했다고 치더라도 그 여론조사를 보고받았다면 이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지금 보고했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보고받았다 그러면 또 역시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제보 중에 하나는 오후에 들었는데요. 이거는 뭐 자료로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맹태균의 저 조사가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의뢰가 들어갔겠느냐 아니면 다른 후보에게서 들어왔겠느냐 그래서 H 후보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죠? 그쪽 관계자가 아니 그런 건 너무 좀 꼬치꼬치 안 부르십니까? H라고 어차피 다 알려질 거죠. 홍준표? 느낌. 자, 어쨌든 H 후보 쪽에서 이 조사를 의뢰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있어서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내용은 누구보다도 당사자인 맹태균 대표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추론을 해봤습니다. 왜 이것을 자 이틀 상관으로 조사를 했는데 하나는 3천 샘플을 추출하고 하나는 5천 샘플을 추출했습니다. 껍데기 색깔이 왜 다를까? 이중 영업을 했을까? 당원 명부를 가지고 이런 생각도 제가 들던데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 뇌피셜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상황이 있는데 당사자가 지금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어쨌든 불법 요소는 분명히 있다. 이러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파만파인데요.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에 노정면 의원이 얘기하고 난 뒤에 페이스북에 본인의 생각을 올렸죠. 그거 준비되어 있습니까? 잠깐 볼까요? 자, 아니면 올라와 있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공개한 명단은 문제가 없는 명단이다. 후보 측에 제공된 것이다. 다만 이것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는 대통령 또는 윤핵관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후보에게 다 이렇게 안심번호로 56만 8천 개를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보 측에서 이것을 홍보용으로 쓰라고 이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후보 측에서 밝히라고 하는데 노희 변호사 후보 측에서 아무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말하는 게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이잖아요. 예, 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저 사람이 사기꾼 같아서 아예 나는 연을 끊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페이스북에 올라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 문재인 예.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다고 나왔죠. 예. 저러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그랬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당신이 말한 대로 검찰이 잔불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한다면 너가 더 문제가 될 건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자, 홍 시장님 검찰이 성의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게 나오자마자 오늘 그러니까 바로 올렸어요. 완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 붙어? 나 어법에 안 맞아.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저분의 스타일이 협박한듯이 저분의 스타일이 유연해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예를 들면 부인하잖아요. 자기와의 관계를. 네. 그러면 그 관계가 유효하다는 걸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곧바로 페이스북에 올려요. 네. 그 옛날에 그 명태 논란이 있었을 때 안철수 의원하고 찍은 네, 사진도 맞아요. 올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도 지금 홍준표 시장이 마치 자기는 명태균 씨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식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보다 더 네가 위험해질 텐데 이러면서 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자기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언급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자,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제 오늘 올렸던 지금 페이스북 내용인데요.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국회의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박정희 한판 승부입니까? 거기에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저걸 바로 올렸습니다. 일단 박정희 한판 승부에서 김재원 최고가 어떤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여의도에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듣보자 폭풍쟁이 사기꾼들은 한천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최소. 그리고 그분들은 다 뭐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온갖 사람들을 자기가 다 만든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죠.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전부 사실과 거리가 한참 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김현정의 뉴스쇼였습니다. 제가 박종희 한판 승부라고 했는데 둘 다 CBS였어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네. 김현정 뉴스쇼에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거 나오자마자 바로. 아까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죠. 대구 수성구 그다음에 왜 떨어졌는지 수성을 알고는 남구 대구시장 왜 떨어진지 알고는 있나 헛소리 누가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듣보잡이고 결론적으로 바람잡이만 하지 실제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반격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저 김재원 씨 지난 대구 저 포스팅에 바로 또 김재원 최고가 반론을 올려요. 예예. 예. 근데 여기서 아주 경천동지할 얘기가. 뭘 올려요? 뭐라고 올려요? 저기 그때 대구에 수성구 내려갔는데 무슨 아랍의 본사를 둔 여론조사 업체가. 아랍? 어 아랍. 그게 저 두바이. 네. 어, 그 저기 뭐냐 여론조사를 어디서 의뢰를 받아 해가지고 자기가 아주 저기 저 여론조사 순위가 낮게 나왔대. 아. 분명히 내가 수성구 갈 땐 1등이었다. 네. 근데 여론조사하고나 여론조사에서 푹 떨어졌다. 그때 배후에 명태균 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올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논란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웬 아랍 회사? 뭐 이랬는데 이 종결자로 다시 이준석 대표가 뛰어들어. 네. 그래가지고 둘이 그 허튼 싸움 좀 하지 마라. 대구 수성구는 무공천 지역이다. 공천 싸움 하는 데가 아니다. 그때 권영세 저 공관위원장이 거기 무공천 하기로 정책 결정을 하는데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싸움에 뛰어들어. 네. 그러니까 김재원 대표가 또 반론을 올려가지고 하루 종일 오늘 명태균, 이준석, 김재원이 이거 갖고 엉켜가지고 개싸움을 해 오늘.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정말 여당 국민의힘과 엄청 다 켜켜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데 명태균이 딱 던지면은 바로 국민의힘 누군가가 반발하고 그러면 명태균 씨가 다시 재반박을 하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인 뭐가 드러나는 구조로 이게 명태균. 스토리가 짜여져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제3자가 지켜보면 도대체 명태균 대표가 어떤 사람이길래 국힘의 저런 다선 중진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이 왜 다 나서느냐. 결국 실체적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를 멀게 해야 한다고 2021년 경선 당시에 당내 경선 당시 과정에서 윤한홍 의원이 이거 끊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 있는지 잠깐 봐주시고요. 그 채널A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것인데 그렇게 윤한홍 의원이 끊으라고 해서 대통령이 거리를 띄웠다는 거예요.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또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명태균 대표가 페이스북을 올립니다. 조금 전에 자 올렸던 페이스북 한 번만 더 공개해 주십시오. 지난 대선 때 유세 현장 윤한홍 의원님 미수금 갚으세요. 금액은 강씨한테 물어보시고 강씨는 강혜경 씨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내용을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미수금이 명태균에게 있다는 거예요. 추적해보니까 2016년도에 본인이 초선 국회의원을 할 때 여론조사하고 홍보 영상을 만든 모양이에요. 네. 명태균 대표가 만들어줬고 그 돈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명태균 대표가 그 돈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야, 너 내 돈 떼먹고 간 정치인이 무슨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공격했는데 그만큼 경남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채널A에서 윤한홍 의원이 등장하는 그 장면 영상 준비했는데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시 유세 현장을 찾은 명태균 씨를 국민의힘 한 정치인이 보고 위험할 수 있는 인물이다. 거리를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조언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연락을 끊었다는 겁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정치인은 경남 창원마산 회원구 3선 국회의원인 윤한홍 의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은 대선 경선 당시 상황실장을 맡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한 친윤계 핵심입니다.
저 윤한홍 의원을 상대로 조금 전에 올렸던 페이스북에서 옛날에 내한테 갚아야 될 돈이나 갚아라 이렇게 이제 미수금이나 갚아라 미수금이나 갚아라라고 하고 얼마인지는 강행한테 물어보라는 건 아닙니까? 저는 윤한홍 의원 건도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 건이 더 아킬레스 건일 것 예. 같은데요. 그것도 또 왜냐하면 그 오세훈 시장 관련해가지고 2021년도인가요? 그때 만났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랬는데 우리랑 인터뷰할 때 명태균 씨가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사실 서울시장 선거 얘기는 우리 전 대표가 들었어요, 본인이. 근데 그거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을 못하는데. 공개 허락을 못 받고 있어요, 어. 제가 명태균 대표한테. 사실은 그때 약간 좀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냥 아직은 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선거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또 나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를 이 명태균을 했지만 그때 인연을 나는 이어가지 않았다. 네. 그러면서 첫 만남에 너 대통령 할 거냐 시장 할 거냐 물어봐서 너무 어이가 없어 자기는 인연을 끊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저는 이게 더 아킬레스 건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뭐 명태균 씨가 난파 간첩입니까? 나 접촉 안 했어. 접촉해도 바로 헤어졌어. 전부 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서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무슨 명태균 리스트 만들어지게 생겼는데 아, 뭐, 저, 북한 김정은이 내려보낸 난파 간첩도 아니고, 이게 뭐, 전부 다 이제 인연 끊느라고 이렇게 혼비백산들을 하고 난리. 그래도 미수금은 갚으세요, 사람이. 치사하게. 그래서 예전에 반사체 발광체 이 이야기도요, 오늘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명태균이 등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날짜를 지정해줬다라고 하는데 그 영상도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끝이요. 아, 자, 그것까지 오늘 채널A가 이제 나왔는데 아. 자, 여기에서 한동훈이 원래 아이 죄송합니다. 명태균이 원래 몰랐던 사람은 딱 한 명 나옵니다. 한동훈? 한동훈 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한동훈 대표가 이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아. 어떻게 얘기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 김대남 씨 같은 협잡군 정치 브로커들이 정치권 뒤에서 음험하게 활개친 것 국민들께서 모르셨을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전근대적인 구태정치입니다. 이런 구태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정치 브로커가 자기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 국민들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시겠습니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관련된 분들은 자신 있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밝히십시오. 이렇게 나가고 나서 명태균 씨는 SNS 안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한동훈 씨. 아니 지금 뭐 이런 거 안 올린 거죠 지금. 한동훈 씨는 올릴 게 없나 봐. 진짜 이건 없나 보네.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아, 맞지 그거는. 그거는 이제 인정해요 본인도. 아니 그런데 명태균 김대남의 정치를 구태정치라 그러면은 이 구태정치의 범주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특히 부부 중에서도 한 분이 더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죠. 그리고 아니 대통령 것도 지금 계속 폭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3자를 우회적으로 칠 때는 한동훈 대표가 말이 갑자기 거칠어져요. 아. 저번에 김대남에 대해서도 저기 진상조사하고 형사처벌까지도 검토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은 뭐라고 하기에 좀 애매할 때는 네. 제3자가 나타나면 잘 걸렸다 너. 이래가지고 팔 걷어치고 이제 주먹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구태정치. 유력 정치인들 뒤에서 이렇게 정치 브로커 협작군이 설치는 게 구태정치라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유력 정치인이 내가 보기엔 윤핵관하고 네. 대통령 부부하고 지금 뭐 한보따리라고 한보따리 그렇게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청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